남영희 오준호의 정치 파이터. 네, 오준호 남영희 정치 파이터.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영희 원장님께서는 이 오준호 대표 같이 하신 다음부터 더 이 화사해졌나? 좋아진 것 같아요. 얼굴이 뭔가 생기가 돌고 엔돌핀이 돌고. 기본소득 땡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체포 동의안 얘기가 많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좀 오늘 이제 김호석 당의 오준호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민주당 말고. 네. 민주당은 안전하다면서요, 그죠? 안전합니다. 예. 근데 그 언론에서 말이 안 되니까요.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야. 내 무슨 28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소원수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정의당과 시대전환당. 네네네. 김호석당도 안전한 것 같은데, 그죠? 김호석당 용혜인 의원님은 입장 밝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정의당과 시대전환당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뭐 두 당이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예. 불체포 특권, 이거 국민들은 없는 건데 국회의원만 해서 되느냐, 특권이다, 내려놔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리사욕을 위한 특권과 네. 국민이 잘 쓰라고 준 권한을 구분을 못한다. 국민이 왜 이런 권한을 줬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정당 민주주의, 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권한이 만약에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은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검찰의 지금 수사가 과연 공정한 수사인가 아니면은 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인가 네. 이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죠. 예. 정의당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뭐 국회의원의 특권이니까 내려놔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이 입법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책무방기다. 또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주의를 자꾸 조장해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안 돼요? 정의당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항상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부 많은 분들께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심상정 의원님한테 있다.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검찰에서 들이대고 있는 이 잣대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당할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당할 경우 예 그것을 주장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뭐 본인들의 그 정략적인 어떤 그 행태를 띌 수 있는 것은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행태만 봐도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12구 참사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장관 한 명도 자르지 않는 이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확인하고서도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스스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정의당은 그냥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찬성 투표를 던지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뭐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긴 한데 그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는 문제가 부담이 클 거라고 문제가 봅니다.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의원께서 뭐 의원님들이 뭐 민주당 내에 뭐 반대표도 설득한다고 하시고 또 뭐 정의당도 네. 설득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기본소득당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뭐 개별적으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이 검찰의 길들이기, 네. 입법부에 대한 탄압이라는 문제에서 야권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맞습니다. 문제다, 공조를 해야 될 문제다. 예. 사실 기본소득당이 뭐 이재명 대표 뭐 개개인에 대한 뭐 호불호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반대 그렇죠. 입장, 체포 동의안에 대한 맞습니다. 반대 입장 밝힌 예.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현 정부가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입법부를 탄압하는 거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문제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함께 좀 공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특검 문제가 다 특검이든 같이 특검이든 또 이런 뭐 불체포 특권의 문제든 탄핵도 예,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도 아무튼 현안에 대한 좀 공조를 공식적으로 갖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민주당에도 제안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말씀이 진짜 100% 맞고요.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표 이탈표가 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문제지 사실. 그럼요. 본인에게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 모르는 언제 윤석열 검찰이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권 분립이라는 그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된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이라고 네. 하면 이번에 저는 이게 어차피 뭐 무기명 투표고 하니 저는 전체 투표 수를 보면 우리 당의 그 뭐 169표보다 더 플러스해서 나올 수 있다. 우리 뭐 용해인 의원님까지 포함하면 170표 정도 또 되죠. 무소속 의원들도 네,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는 한 180표까지 아, 예상은 합니다. 200석 나오면 이제 완전히 딱 그냥 너무 좋죠. 탄핵인데 바로. 그렇죠. 저희가 늘 그 플러스 40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 네. 그 표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좋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정의당이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지 굉장히 이거는 정치 과정상의 과오를 저지른 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그 권한과 예.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어떤 남용에서 비롯되는 특권을 구분해야 된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그렇지. 일 잘하라고 세비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반납하는 게 맞죠. 예. 네. 자, 김혜영, 박지현, 박영선 이분들 지금 저한테 이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딴 거 다 좋은데 내부 비판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타당히 정의당한테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민주당이라는 당내에 소속돼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진짜 이재명 대표가 늘 무리당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정치적 가치와 신념을 같이 하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의 의사 결사체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약속한 대한민국이 약속한 이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딴 얘기를 한다. 저는 무엇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검찰과의 전쟁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요. 근데 이 전장 중에 장수 그것도 대장의 목을 그냥 갖다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 또 뭐 옳다구나 하고 받아주는 언론들이 있죠. 많죠. 근데 이거 사실 이 딱 세 명 정도 얘기 나온 거고요. 이거 그냥 우리 당도 그렇고 나머지 진보 쪽에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클릭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클릭을 하고 다들 화가 나고 속이 터져 하시더라고요. 저 그것도 안타까워요. 왜 우리 감정을 여기에 네. 소비를 하느냐.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면 넌 그냥 그렇게 살아 하고 그냥 해버리면 이 문제가 살아. 커지지 않아.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출당을 시키자 뭐 이런 말을 하냐. 우리 쪽에서 또 오히려 더 부글부글하는 모습을 저쪽에서 즐기잖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제 이제 조언이자 또 유시민 우리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들레의 기고문 네. 잘 쓰셨더라고요. 예, 예. 정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쪽 그 지지자분들도 너무 거기에 감정 소비하지 말자.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분들 표결에 동참할 힘도 없는 분들이에요. 아, 현직 의원들이 다 원외인사입니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긴 말을 얹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뭐 입장을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그 전제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로울까 이런 관점에서만 보고 계시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게 이로울까 있는 게 이로울까 뭐 이런 네. 식인데 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권력이 네. 입법부를 완전히 자기의 어떤 하수인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네. 이러한 시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비판과 반대 입장이 있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이익을 따지셔야 되고,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실리라는 것도 상당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이제 나가시면 뭐 법원에 나가시면 뭐 거의 구속되실 거고, 그러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민주당과 네. 이재명은 함께 상당한 기간 만신창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의 이런 횡포는 정부와 같이 지금 이후에 차기 권력일 수 있는 네. 이재명 정적을 죽여서 민주당 전체 그 야당의 힘을 빼놓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치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뭐 눈뜨고 그냥 당하라 그리고 하는 말을 보면 그냥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무죄라고 하면서 왜 그걸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요지가 해요. 요지가 그거예요. 요지가. 말이 되냐고요. 그 김용 그리고 정진상이라고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답정 너 그냥 구속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제발로 걸어가면 그래 바로 구속이야. 구속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각종 뭐 분란은 둘째치고 언론에서 그래 문제 그렇죠. 있었잖아. 검찰에서 얘기했던 그 사법적인 흘리고. 문제들이 다 사실이었어. 그러니 잡혀 들어간 거야. 사법부를 지금 뭐 능멸하러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법석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다. 다시 본인들의 생각들을 다시 바로 잡아보고 언론에 한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수 전 장관은 본색을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본색을 드러냈어.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근데 거예요. 원래 그분 스타일이 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당내에 이렇게 두드림이 셌던 분이라 그래서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세게, 마라. 세게 얘기하면 공천 준다라는 과거의 그런, 공학적 법칙을. 그런 응?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들은 맞네요. 웬만한 얘기해봐야 언론에서 안 써줄 테고. 네. 그런 거구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 대표님,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걸어나와라. 뭐 또 뭐. 그렇게 하면 뭐 당이 망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딱 그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대표님 잘한다 바라시는 것을 던지는 거죠. 네. 뭐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번으로 영장 청구 끝이 아니다 뭐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던지고 해서 뭐 사실 이게 꽃놀이표라고 하죠 검찰에 이미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 분열시키고 사분열시키고 그래서 다음 뭐 총선에 유리한 교두보 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 딱 반대가 저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정의당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거 아니냐?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의석수가 20석 이상인데만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유신 때거다. 그러니까 그걸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나와서 10석으로 좀 낮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문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가 좀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의 카드가 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정치적인 해석이겠죠, 이거는. 정치에 대해 이해관계적 해석이죠. 정의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때문에 문제. 정의당이 굉장히 뭐 분노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때는 네. 근데 이 위성정당, 꼼수 정당이 생기게 된 것이 우리 정치 전반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거기서 먼저 이 꼼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뭐 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화풀이를 한다?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안과 이 정치 제도의 문제와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에 있어서 독재적으로 행동을 하나 하지 않나의 문제고 네. 정의당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소시민은 언제든 이 문제 검찰의 칼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의 문제에 당해서 피할 수 없는 힘이 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의당이 본인들이 유불리, 본인들의 유불리, 정당의 존재, 존립의 유불리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정의당에서도 예. 뭐 그런 입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과 뭐 정치적인 뭐 네.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들 합니다라고 네. 말씀도 하셨으니 저는 이 문제는 앞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네. 현안에 대한 야권 공조라는 보다 공식적이고 좀 거시적인 틀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뭔가 물 밑에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하는 식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건너가세요. 우리 저 열심히 뭐 TV 토론도 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유. 아이고. 아유. 예. 아이고. 어제 토론에 있지 않았어요? 어제 토론에 있지 않았어요? 어제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첫 번째 TV 토론회 때 그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 날리면을 언제 질문할까였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제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던 김기현 후보가 갑자기 천하람 후보 아직도 바이든 날리면 그거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와 이분 지금 불안하겠어. 아니 어떡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불안하겠어. 자꾸 대표 시켰다가. 아니 김기현 리스크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저 토론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회 할 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거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래서 뭐 날리면이다라고 대답하면 줏대 없는 거고 바이든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용산하고 척 지는 거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고 어디서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김기현 후보가 뭐 사실 선수 친 거죠. 나한테도 물을 것 같으니 칠 게 따로 있지. 그분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망가뜨리지 못해서 본인이 아니 그 사람 그 자기 새로 신당 만들려는 거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자기 울산 땅 문제 그걸 화제를 돌리려고 바이든 날리면 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울산 땅도 진짜 심각한 게 그 땅의 그 공시지가와 지금 현재 가격에 뭐 1800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가격대로 사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천하람 후보나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판단 얘기를 못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이게 이 울산 땅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 모 인사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한 20번 압수수색 시작했을 겁니다. 이미 네. 구속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안들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얘기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어제 17일 날 자 그 어떤 미디어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네 명의 그 구도를 놓고 지지율 상황이 뭐 전체 국민의 응답은 안철수가 1등, 그다음에 뭐 당 내 1등은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 결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 팽팽한 거예요. 네 분이 나눠서 그 지지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근데 선관위원장의 이 행태를 보니 그냥 김기현이 결선 없이 50% 간신히 넘기고 그냥 김기현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에 뭐 윤핵관이라는 말 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의 뭐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막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지금 누가 말을 하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 모든 것에 또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뭐 이런 식이면은 차라리 도스태핑을 그냥 하시라. 뭐 고위 관계자, 핵관, 측근 나와서 다들 자기가 윤석열 아바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도스태핑을 다시 하시라. 뭐 한잔 하시고 나오셔도 되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 리스크가 또 하나 있죠.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워낙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것이 시스템 공천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이것에 반해서 김기현 후보가 얘기를 했죠. 당정이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공천을 해야 된다. 진짜 이 정당은 탄핵감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명예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계속 동조하는 얘기를 마구 서슴없이 내뱉고 있잖아요. 하여튼 대표가 돼야 돼. 예, 어떻게 하면 대표가 돼야 돼. 대표 안 되면 내 인생 끝이야. 예, 모습. 국민의힘의 그 좀 이렇게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기현은
가장 최대 인생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알아요? 그냥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되는 거야. 나는 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인생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천 받고 아, 울산에서. 근데 팽당하지 않을까? 자꾸만 이렇게 얼마나 걱정되겠어. 탄핵 얘기하지, 바이든 날리면 얘기하지. 야, 이 당대표 시켰다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되겠어 하여튼. 어? 네, 그리고 또 김기현 그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공천에 뭐 같이 뭐 협의해서 하겠다. 아니, 내놓고 얘기해, 내놓고 이제 완전히. 뭐 어퍼컷 시범 보일 때부터 아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네, 그 우리 오진호 대표님 보시기에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네. 될 것 같습니까? 예상 예측 정치적 예측. 뭐 분당 흐름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정당 개편이 엄청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세간에 뭐 김당이냐 안당이냐 뭐 천당이냐 황당이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 이게 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끝나나에 따라 달려있긴 네. 하겠지만 네. 뭐 애매한 결과로 나오면은 분당 흐름 매우 빨라질 것 같고 뭐 여의도 뭐 정가는 올 뭐 상반기 이후부터 네. 상당히 복잡해지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이준석의 보수신당이 내년 1월에 출연한다. 나는 확실한다. 정치구단 박지원 장이 어제 출연해갖고 얘기했는데 내년, 자기 확실하대요. 내년 1월. 1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촉박한데요. 총선 전에.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제일 적절하대요. 그게 당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실 기본소득당 또 뭐 창당을 저희들이 네. 또 했지만 소수 정당이지만 창당을 네.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물론 큰 정당은 그 선관위의 어떤 규정 뭐 5천 명의 당원 모으는 게 쉽지는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행정 절차를 뭐 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띄워야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검찰 수사 들어올까 봐 쫙 또 들어오는 네. 거 아니야? 응? 뭐 결국 공개 문제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몸값만 띄우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정치적 비전을 만들 것인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3당이 공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정의당이 굉장히 난 이번에 잘못하면 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냐 생각이 들어.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언론 얘기 좀 할까요? 방통위. 네. 한상혁 위원장이 가택 압수수색 다 당했어요. 그죠? 이번 주에 검찰 소환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속영장 치겠죠 한상혁 위원장한테? 한상혁 위원장 가택 수색 들어갔고 지난 주말에는 저 방통위 그 종편 심사위원장 예. 그 윤모교수 구속시켰고 구속됐죠. 네. 이게 뭐 보면 2020년에 그 TV조선 네.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TV조선의 어떤 점수를 깎아서 탈락시키려고 네.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감사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했고 이걸 네. 바로 검찰이 이제 받아서 했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심사위원들은 딱 공정하게 그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점수 매긴 거고 점수 조작할 거면 아예 점수지를 폐기하면 그만인데 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 주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새로 수정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투명하게 한 거다. 네. 이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뭐 배경에는 방통위를 찍어내야 한상혁 위원장을 좀 찍어내야 이후에 뭐 공영방송에 대한 뭐 장악을 하고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라는 MB 때가 생각이 나요. 방통위 장악해 갖고 뭐 흉계를 꾸밀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렇게 장악 안 해도 거의 언론이 다 지금 현 정권 나팔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은 모두 다 뭐 법원 검찰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써주고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데도 욕심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압수수색 그리고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농지법 위반까지 얘기하는 이런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애초에 시작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부터 벌써 맞아요. 법 위반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조선의 재승인 문제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찍어 누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이용했던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구석구석 감사원과 검찰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다루지 않았을 뿐이고 결론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한 다음에 어쨌든 몰아낸 다음에 지금
TV조선 뭐 종편 여러 가지 종편들이 2023년 5월쯤인가요? 또 재승인 심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유리하게 뭔가 뭐 작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상혁 지금 위원장은 법이 정한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 7월까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꼿꼿이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아, 이런 위법 천지, 무법 천지인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죠. 지난 뭐 대선에서 사실 0.7%의 승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참 이 어떤 공영방송들이 MBC나 KBS의 영향력이 낮다 해도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통위가 MBC 그 대주주인 박문진의 어떤 인면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상혁 위원장을 찍어내고 방통위 위원들 곧 바꾸고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진 바꾸면은 MBC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KBS 이사진도 사실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의도도 의도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언론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매우 위축시킨다. 야, 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에 어긋나면은 큰일 나겠구나.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과연 구성할 수 있겠느냐. 네.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무슨 탄압을 받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네. 권력 저희가 뭐 삼권 분리를 얘기하면서 행정, 입법, 사법을 얘기하죠. 예. 사부 권력이 원력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권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야당의 몫이죠. 근데 정의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얘기를 연결해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가 언론으로서 네. 또 좋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에서 혹시나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정치적 견해라든가 표명하실 거 있으면 좀 들을까요? 네. 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사실 산무 아닙니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도한데 네. 그러나 뭐 야권 전체에 대한 뭐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내려갔죠. 네. 저는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켰을 때 그러면 어떤 다른 세상이 오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이 거대 야당이 제시를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뭐 금요일에 뭐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모이셔서 검찰에 대한 규탄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국민들이 정말 자기 체감하고 있는 고통인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 은행이나 정유사에 대해서 네. 이미 용혜인 의원이 발의하신 그런 횡재세 법안 이런 것을 민주당이 함께 공조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자. 그래서 그런 횡재로 인한 대기업들의 폭리를 좀 거둬서 민생 대책으로 민생 정책으로 쓰자. 이런 것을 좀 보여줄 때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싸움뿐 아니라 국민들이 아 검찰로부터 저 야당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확신이 생길 거다. 그런 점에서 또 늦지 않게 용혜인 의원이나 기본소득당이 함께하고 있는 이 횡재세 민주당도 동의하시고 있는 이거 빨리 좀 처리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법안 네. 통과가 문제죠 사실은. 네. 횡재세는 어디 정무입니까 기재입니까 그거는 상임위가? 횡재선은 기재위죠. 기재위. 아, 조세니까. 뭐 저는 아까 민주당 여론조사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전 정권이 새롭게 들어선 이후에 야당치고는 지금 하락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공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그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속 간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 문항에 있어서 앞부분에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통령 네. 뭐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들을 쭉 하다 보면 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야권 지지자들이 전화를 끊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수 결집이 된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 민주당이 네.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제 정작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뭐 소란 속에서도 그 농성하고 있는 노조 그 파업 연대 쪽의 그 집회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뭐 또 하신 말씀 없으시죠? 있으시는 거. 다음 주에 또 해야죠. 아 다음 주에 참아놨다가 네. 네. 다음 주 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아, 수요일 날 3월 1일 날은 방송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쉬시나요? 아 안 쉽니다. 이제 3월절이 안 쉬는데. 좀 코너를 변화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파이터 두 분 또 국회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또 예, 정치권에 가셔서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